안녕하세요, 여사장입니다.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가전제품 중 식기세척기에 관한 리뷰를 하겠습니다. 우선 이렇게 때가 묻은 요리그릇 있습니다. 떡찌꺼기가 묻은 도자기들, 그다음에 커피 찌꺼기가 묻은 버거잔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. 일부러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묻어있는 거를 넣는 이유는 얘가 얼만큼 잘 닦이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넣어봤어요. 그 밖에 수저나 콩 같은 거를 수저통에 넣어주시고, 이제 식기세척기용 전용 세제를 쓰시면 됩니다. 제가 보여드릴게요. 여기 다음 봉에서 나온 식기세척기용 전용 세제, 액체 세제죠. 예. 이거를 이 밑에 보면 하단에 홈이 있거든요. 예. 네모난 홈에 가득 채워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. 이제 문을 닫고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. 저는 항상 강력으로 선택해서 돌리거든요. 한 1시간 정도 걸리고 이게 80% 정도 자연 건조가 돼요. 네. 그리고 저는 재알릴 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 봬요. 짠! 보여드릴게요. 저는 무엇보다도 도자기 그릇이 얼마나 깨끗하게 닦였는지 궁금해요. 아까 커피 찌꺼기 기억나시죠? 그 다음에 얘도 기름기가 묻은 건 묻은 누리잔이었는데 깨끗하게 뽀득뽀득하게 됐어요. 와, 떡찌꺼기 하나도 없어요. 대단하죠? 이거 구입한 뒤로 정말 설거지하는 스트레스가 확 줄었어요.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얘 틀어놓고 가면 돼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